안녕하세요. 오늘은 속초에 위치한 반찬가게 한수국에서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착했을 당시에 건물 외관은 정말 깨끗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영업시간 정보도 있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을 때는 내부 자체의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늑한 공간의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냉장고 안에는 정말 맛있는 반찬들이 가지런히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찬의 종류가 이렇게 영상으로다가 담아보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그런 반찬가게였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느낄 때 집에서 먹는 반찬답게 확실히 사장님께서 만드신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찬들의 퀄리티와 포장 상태 또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사장님께서 이제 정성스럽게 저한테도 포장을 해주신 이 반찬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제 그릇에다가 한번 옮겨 담을 건데요. 첫 번째로 저는 닭곰탕을 이제 받았는데요. 냄새 자체가 상당히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요리 중에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김치하고 그 다음 도시락 형태의 이런 요리를 받았는데요.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닭곰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 건데요. 국물 맛 자체는 정말 구수하고 담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닭고기 자체도 정말 부드럽고 살점 자체가 오래되지 않고 정말 신선한 닭고기를 사용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파김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흰밥과 이렇게 먹었는데요. 전혀 맵지 않았고 양념의 맛이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요리 중에 한 가지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진 반찬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다가 맛 자체는 너무나도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 자체가 화학 조미료를 사용한 맛이 아니라 정성이 듬뿍 들어간 그런 맛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했던 그런 요리였던 것 같고요. 사장님의 이제 매장에서 적혀져 있는 이런 말씀처럼 반찬 하나하나의 정성과 노력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퀄리티의 반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매 끼니 우리가 먹어야 하는 반찬, 그런 반찬인데 정말 이런 반찬이라면 매일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고요. 게다가 택배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렇게 추가하시면 가능하고요. 집에서도 정말 맛있는 반찬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정말 이 맛있는 속초 반찬가게 한수국을 한번 추천합니다.